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후 현재는 한민족 두 국가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한민족 두 국가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쳐 유대인 그리고 현재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지파와 이스라엘 왕정의 뼈대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그가 열두 아들 가운데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제사장 지파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으로 다른 지파와 달리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일,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레위 지파를 그들의 장남을 챙기듯이 돌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여타 다른 많은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한번 제사장 나라의 모범을 보여주더니 그 후로 그들의 사명을 망각한 채 어긋난 길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 5대 제국,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들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구약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21세기 이스라엘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1%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머리 좋은 민족, 중동의 화약고라는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과 함께 유대인이라는 독특한 그들의 민족 이름은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체로 모두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유대인 하면 유대인의 상술, 유대인의 탈무드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하면 예수님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헤롯에게 물었다가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라고 대답하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과 유대인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율법을 통해 법의 민족으로 훈련시켜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처형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유대교는 다른 여타 종교와 달리 전도를 하지 않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선민이라 자처하는 그들만이 유대교의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VIP 멤버십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럽과 미국에 가보면 주로 토요일에 회당에서 그들만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워낙 독특해서 누구나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어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모자와 복장을 하고 있으며 여자 어른들은 단아하게 그들의 자녀들을 아주 잘 챙기고 남자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같이 작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히브리어로 된 모세의 율법책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그들이 유대인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음에도 아직도 그들은 난 예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생긴 신조어였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을 끌어갔는데 각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구분해서 부르다 보니 남유다에서 끌어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부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민족 이름입니다. 나라를 가지지 못한 민족, 즉 애굽에서 요셉의 후손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던 것처럼 바벨론도 그들에게 나라 이름이 아닌 민족 이름으로 호칭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꿈에서라도 그리고 어떤 변동의 기미만 보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얼마나 되찾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 대신 단지 유대인이라는 민족 이름으로 맞춰야 했습니다. 신약시대 100년의 역사가 모두 로마 제국의 우산 아래 식민지 유대인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36년간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조선 혹은 대한제국이라 부르지 않고 조센징, 즉 조선인이라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E.T.와 주라기 공원 등을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잘 알려진 대로 유대인입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되자 진심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영화를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쉰들러 리스트였습니다. 흑백으로 만들었음에도 그 영화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유대인들의 고난과 고통을 무척 잘 표현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의 악행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쉰들러 리스트를 보고 난 관객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고 민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회복시킬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다시 오르시고 다시 오실 텐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사람. 둘째,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 셋째, 사람의 가치를 알고 알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